아, 회원님, 오늘이 35도예요. 35도도 더될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덥습, 너무 덥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와볼래, 형부가? 아, 김홍도 신용도 그림을, 이건 원래 돌입니다, 돌. 옆에 보면 이 검은 돌을 갖다가 스크래치를 해요. 펀칭을 치면 돌이 하얘지거든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거는 원래 광을 내면 이렇게 까매요. 거기에다가 뭘로 때리면 이렇게 하얘져요. 요 스크러치 방식을 내서 그림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너무 연구하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김홍도 대장간이지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월화정인이라는 거예요. 달 밑에 정인 둘이 있는 거잖아요. 요것도 아주 신윤복의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 저희가 조각으로도 설명을 제법 많이 해드렸는데요. 요건 보이나? 요거는 이제 월화밀회라는 거예요. 아마 제 카카오 스토리에는 이 그림 설명을 되게 많이 해드렸는데, 입구에서 요거를 요 샌드위치 판넬에 붙일 거예요. 이 벽이 조금 다른 각도로 변하는 거를 회원님들이 한번 느껴보시고 같이 조금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돌이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실리콘이 아니고 돌 실리콘은, 실리콘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실 때 매장형 실리콘을 붙이시면 되는데, 돌은 그거보다 뭐 하나당 한 5천원, 6천원, 그러니까 석재 실리콘, 석재가 잘 붙는 실리콘을 사시면 조금 좋아요. 그리고 이 지지다이를 만들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떼낼 겁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김밥집도 그렇고 여러 가운데다 소개를 해드렸죠. 공중부양 디자인이라고 제가 이름도 그렇게 붙였는데, 한국에 접착식 파벽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벽에 붙이는 벽돌이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 이제 이 벽에 붙이는 공중부양 디자인 있잖아요. 파벽돌이 네다섯 개가 땅땅땅 붙어서 디자인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선보여 드리고, 오늘은 요 그린 타일을 벽에 붙이는 거랑 요거를 같이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요게 이제 변신이 됩니다. 요 샌드위치 판넬이잖아요. 요거를 변화를 드릴게요. 요 실리콘은 일반 실리콘이랑 좀 틀려서, 이거 좀 오래 사서, 오래돼서. 다른 거는 요걸 잘라 쓰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요거를 이제 조금 눌러서 써요. 이렇게. 다른 실리콘보다는 조금 세요. 조금 무게 있고 하중 있는 거를 하시려고 할 때는 요런 실리콘 쓰셔도 괜찮고, 제가 일반 실리콘 써주셔도 될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요 그림 타일을 좀 붙이려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제가, 저기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는데도 이거 한번 붙이고 나니까 잘안 떨어져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석재 본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석재는 주재랑 경화재랑 두 개를 섞어요. 그래서 비빈 다음에 타일도 600에 1200은 석재 본드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런 건 간단한 거는 돌 붙여 어지간히 하중 있는 거 붙어도 돼요. 대신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붙었을 때이 지지 다이들을 떼내면 돼요. 자, 어떤 걸 먼저 붙일까요? 옆에니까 아, 대장간을 좀 먼저 붙일게요. 시간이 지나서 얘가 굳었을 땐 얘는 다 철거를 하면 돼요, 밑에도. 그럼 이제 아트 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스톤 파벽돌 붙이는 거를 같이 연속으로 찍어 드릴게요. 샌드위치 판넬에 오시면 볼수 있게 라인을 이렇게 거 놨어요. 이 라인으로 해서 총 아홉 종류가 시공이 되어질 거예요. 시공은 저번에
저거 힘듭니다. 저번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 정도 찍어서 실리콘으로 시공을 하시면 되고, 이걸 이렇게 이제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지대는 나중에 얘가 딱 굳으면 떼낼 겁니다. 그리고 외장 실리콘을 나중에 쓰시면 되고, 여기가 벽은 이따가 한번 자르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는 화이트가 들어가거든요. 형님 재밌지요? 저희가 같이 연구해드리는 거지만 뭐 저희뿐이 아니고 지금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같이 이걸 계속 이런 일을 몇십 년 해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회원님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자재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새로운 것들도 만들려고 애도 쓰고, 뭐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연구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냥 여러 방면으로 귀엽게 봐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욕 안 하시고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도 자재 연구하는 게 힘이 좀 많이 돼요. 아, 여기 한번 이렇게 보여줘 볼래? 이쁘게 나오려나? 아, 현님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스톤 파벽돌은 지금 시공하는 거 소개해드리는 건 줄눈이 없어요. 줄눈을 넣으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요 받침대를 또 다 실리콘으로 줄눈을 넣을 때는 중간에 나무로 다 지지대를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줄눈 없이도 이쁜 자재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마 저희랑 계속 있다 보면, 저랑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한 번 한 번 또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자재도 찾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여드리고,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벽에 붙이는 자재 중에, 세현님 진짜 덥습니다. 벽에 붙이는 자재 중에 스톤 파벽돌하고 저거 그린 타일은 딴 데 없어요. 그냥 제가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천석 그린 타일하고 스톤 파벽돌하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집이 좀 감성 하우스를 꾸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건축주들이 다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집에서 셀프로 가능합니다. 자재들이 단순화되면. 그래서 셀프로 시공할 수 있는 자재들을 회원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같이 연구해드리려고 하는 게 저의 취지예요. 그리고 많은 공간이 아니고 조그만 공간이더라도 시공을 해놓으면 모습이 확 바뀌어서 이뻐지는 그런 시공법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등줄기까지, 사실 이 밑에까지 다 땀입니다. 지금 오전부터.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회원님 사랑하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영상을 바로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